형과 형각의 장편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49째 편입니다. 잘못 아닌 잘못이요, 오름없는 오름이요, 아차 하는 그 사이에 천리만리 차이나네. 오름이요, 바다의 딸이 깨달음을 얻으며, 잘못이요, 수행자가 도리어 지옥에 떨어지네. 비불비 시불시 차지호리 실천리 시즉용녀 돈성불 비즉선성 생함추. 여기서 용녀 돈성불은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관례를 깨뜨리고 바다의 딸은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성생함추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수행자 선성은 모든 경전에 통달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도 지옥도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죠. 그는 인과가 없다고 부르짖으며 온갖 악행을 밥먹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몸째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부정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근엄하게 차려입은 성직자라 해서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깨달음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도자라 자칭하면서 거만을 피우던 중 선성은 지옥에 떨어졌고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바다의 딸은 그 지극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잘못 아닌 잘못이요, 오름없는 오름이요, 아차하는 그 사이에 천리만리 차이나네. 오름이요, 바다의 딸이 깨달음을 얻으며, 잘못이요, 수행자가 도리어 지옥에 떨어지네. 영과 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49째 편이었습니다. 영과 현각의 장편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50번째 편입니다. 내 지금껏 글조가리만 터질 듯이 쑤셔넣고 입 찾고 가지 찾아 밤낮으로 헤맸네. 밤낮 없이 분석하고 따져보면서 바다에 들어가 모래알 헤아리기에 지쳐버렸네. 오조년 내 적학문 역증토소 심경론 분별명상 부지휴 입회산사 도자곤. 여기서 소홀한 주석서를 말하고 명상은 명목과 법상, 명목은 낱낱이 사물에 붙여진 이름이고 법상은 사물 낱낱이 차별상입니다. 학문은 학문으로 끝나고 맙니다. 역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가 나와 이 우주에 대해, 신에 대해, 인간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여기 단 하나의 의문조차 풀지 못했죠.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입 다물고 들에 피는 꽃이나 바라보기를. 내 지금껏
글쪼가리만 터질 듯이 쑤셔넣고 잎 찾고 가지 찾아 밤낮으로 헤맸네. 밤낮 없이 분석하고 따져보면서 바다에 들어가 모래알 헤아리기에 지쳐버렸네. 연가연가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50번째 편이었습니다. 영가현각의 장편선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51번째 편입니다. 부처는 내꼴 보고 안쓰러워 꾸짖나니 남의 돈 세어봤자 내게 무슨 이득 되리. 이제껏 비틀거리며 실속 없이 살았으니 지나긴 세월 동안 풍진객이 되었네. 각비열의 고가책, 수타진보 유하익, 종래충등 각호행, 단연왕작 풍진객. 여기서 각은 도리어 오히려라는 뜻이고, 충등은 발을 헛딛다, 세력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풍진객은 객지에서 떠도는 사람, 나그네를 말하죠. 내 안에서 찾으라. 밖을 향해 찾는 것은 남의 돈 세기요. 내 안에서 찾는 것은 내돈 세기다. 각피열의 고가책, 수타진보 유하익, 종래충등 각호행, 단연왕작 풍진객. 부처는 내꼴 보고 안쓰러워 꾸짖나니 남의 돈 세어봤자 내게 무슨 이득 되리. 이제껏 비틀거리며 실속 없이 살았으니 기나긴 세월 동안 풍진객이 되었네. 영가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51번째 편이었습니다.